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여행 가셨다가 한참 걸으셔야 되잖아요, 여행은. 아이고. 근데 무릎이 너무 불편해져서 막 울으실 정도로. 이게 딱 어떻게, 중기 같으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세이신데. 아, 건강하시네. 네. 근데 이거를 퇴행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다리 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퇴행이 더 빨리 올 거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똑바로 서 있어서 다리를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네. 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사이에다가 넣어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오자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죠. 온 거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 허 선생님 보면 딱 붙으시는데요? 예, 이렇게 세 개. 요 정도면 이제 정상적인 건데 예, 요게 이제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중기로 갈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오다리랑은 좀 다른가요? 네. 그건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거고 다 정상으로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오자다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퇴행성 오자다리를 얘기하는 거지. 아기들 자랄 때 정상적인 과정에서 오자다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퇴행성 무릎 관절염 중기인 분들을 위해서 처방을 확실히 내려주시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그 어느 정도 통증도 완화시키고 퇴행도 뭐 늦춰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엄지의 시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할 준비 되셨습니까? 고도일 박사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자,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시연 도와주시는 권호균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절염 예방법 알려주세요. 엎드려서 무릎 앞쪽 근육, 뒤쪽 근육을 그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시키고 이걸 동시에 한번 할 수 있는 중기분들 이상분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확실한 운동법입니다. 안전하고도 확실한 운동법. 네. 네. 우선 같이 하는 거 배우고 혼자 하는 거 배우겠습니다. 왜 여기다 이제 엎드릴 때 배에다 깔았냐면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깔았습니다. 우선 무릎을 구부릴 수 있을 만큼 한번 구부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분들은 사실 조금밖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지 않은 만큼 아프면 거기까지만 그 바로 전 단계까지만 갑니다. 그 상태에서 20% 정도의 힘으로 여기서 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앞쪽 전면 무릎 앞쪽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8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이완을 합니다. 힘을 쭉 빼고 숨도 내쉬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스트레칭을 시킬 때 숨을 내쉽니다. 다시 들이마신 다음에 다시 내쉬면서 이쪽을 수축했다가 이완시키면 이게 근육이 풀리면서 조금 더 갑니다. 그 좀 더 간 상태에서 좀 더 간 상태에서 다시 밀어줍니다. 8초가 하나, 수축을 시키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힘을 뺍니다. 이완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무릎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까는 이만큼 갔지만 사람의 어떤 사람은 이런 정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아픈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씩 효과가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 자리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뭐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면은 바로 돌아가는 거죠. 네, 바로 이만큼 더 스트레칭. 그러면 확실히 유연성도 키워주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서 근육도 강화시키고 근육 또 풀어주고 통증도 가라앉히면서 같이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네. 혼자일 때 할 수 있는 네, 그런 혼자일 때 한번 네, 주의할 점하고 네. 혼자일 때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네. 아. 네, 이렇게 혼자서 수건을요? 예, 네, 수건을. 혼자서. 네, 수건을 다리를 가지고. 아. 네. 네. 이것도 똑같죠, 뭐 여기서 똑같이 8초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치 자기가 조절하니까 더 하고 네. 네, 또 호흡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없으면 뭐 벨트로 해도 괜찮아요. 네, 뭐 어떤 거든 네. 다 관계예요. 네, 벨트도 괜찮고,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쪽 근육이고요. 네. 이게 무릎이 뭐 허리가 아프면 복근도 키워야 되고 척추 기립근도 키우듯이 네. 무릎도 앞뒤가 있어요. 우리가 무릎 앞쪽만 생각하는데 뒤쪽 근육도 이 슬개근이라고 햄스트링 근육이 네. 있습니다. 뒤쪽 근육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똑바로 눕습니다. 뒤쪽 근육으로 하는 겁니다. 어깨에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밀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갔으면 조금 더. 살짝 더. 네. 하고 나면 시원하겠어요. 네. 그것도 느낌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호흡을 해서 이거는 아프지 않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칭 할 때 강제로 막 다리 찐다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아프면 안 됩니다. 통증이 생기면 안 돼요. 맞아요. 하고 나서도 할 때도 아프면 안 됩니다. 아. 아프면 잘못된 거고 네. 아프지 않을 만큼만 밀어주고 하나 둘 숨을 아까 들이쉬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숨을 내쉬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할 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조금 올립니다. 네, 혼자는 이건 못하겠네요. 혼자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네. 그렇지 저렇게. 오, 네. 이걸 좀 길면 되니까 네네. 흑대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하면 되니까. 난 그거 난 두세 개 연결해. 그 상태에서 여기서 그 8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힘 빼고 뭐 약간 구부렸다가 네. 했다가 다시 한번 스트레칭 되게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숨 내쉬고 이완시키고 긴장을 다 빼고 다시 스트레칭 할 때 숨 들이마시다 내쉬면서 다시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세 번 전에서 다섯 번 정도 네. 그래서 무릎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그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통증도 없애주고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 주의할 거는 호흡과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으면 안 된다. 하기 전에도 통증이 있으면 안 되고 한 다음에도 통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사용하신 거는 수건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 각도가 많이 이제 좀 몸에서 멀거든요. 그런 경우는 요즘에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은 탄력 밴드가 있어요. 아, 네. 굉장히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 보통 길이가 한 2m 정도 되니까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 사셔서 집에서 충분히 스트레칭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제일 힘드신 분들은 이분들이죠.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말기이신 분들.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제 말기가 되면은 이제 움직이는 게 싫어집니다. 아. 네, 계단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이게 뭐 그 통증은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아프고 또 무리한 날은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고 또 무릎이 붓기도 하고 또 딱 봐도 무릎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변형이 생깁니다. 얼핏 봐도 누가 봐도 아 오자 이렇게 무릎 환자구나 이렇게 볼 정도로 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네. 아주 좀 생활이 힘들죠. 어디 걷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아지고 은퇴한 다음에도 무릎 때문에 굉장히 참 그 힘든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기가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우울할 것 같아요. 서재걸 박사님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뭘 사러 자주 나갈 수도 없을 때는 누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면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자신감도 없으니까 실제 오랫동안 관절염 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우울감이 많고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오래 동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관절염도 문제지만 이 신경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더 기능들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더 외로움도 많으시고 네.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뭐. 실화인데요. 정말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중국의 정말 좋은 곳을 다 이렇게 해서 10일간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아버님이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한국 좀 가게 해달라고.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못 가고 계속 차 안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이거 죽여 죽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기가 사실 무릎 퇴행성 말기 그러면 걷기 힘든데 그러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더 나빠지겠죠. 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무리하면 더 나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 좀 생활하는데 불편감을 좀 덜어질 수 있는 그 또 초기나 중기 말기 다 할 수 있는 네. 아주 쉬운 운동법.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거나 또 무릎이 한 번씩 아팠던 분들 말기가 아니더라도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누워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서순암 씨. 난 뭐 필수로 배워야 돼요. 아, 예. 나오세요. 네. 아, 신발까지 다 벗었네요. 네. 이미 뭐 준비를 다 하고 네. 계셨네요. 나는 이거 무조건 배우고 갈 거예요. 배동상 씨도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도 배우나야
저희 어머님, 아버님 네, 네, 가르쳐드리고 네,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TV 보실 때 소파에서 좀 내려오셔가지고 네. 바닥에서 꼭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쉽게 갑니다. 네. 무릎을 힘을 줬다 뺐다 한번 해보세요. 무릎 발목을 위로 올리면서 힘을 줬다가 뺐다가 근데 여기 앞쪽 근육이 들어가게끔 네. 힘을 네. 주는 겁니다. 그게 잘 못 느껴지면은 요 수건을 깔고서 그러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올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예, 어. 여기 조금 이걸 낮추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낮추려고 하면 이게 어, 힘이 들어가죠. 벌써 어, 근육이 좋으신데요. 오. 오. 두 시간씩 러닝머신 하시네. 만져보셨네. 돌덩어리인데? 네. 그냥 뼈야 그거로. 네, 그래서 이렇게 힘 줬다가 할 때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밑으로 아래를 내리는 힘을 주시면은 여기에 힘이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이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서 네, 이렇게 10초간 들어서 네. 들었다가 하나, 아. 둘, 셋, 이 힘이 들어가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30cm만 들면 너무 많이 들 필요도 없어요. 내리고 10초만 있어도. 네, 네. 그다음 다시 내리고. 네,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다시 들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내리고 앉아서 한번 앉아서 앉아서 손을 네. 여기다 한번 주먹을 대봅니다. 한쪽에다 밑에다 밑에다. 예.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난 안 펴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누를 필요가 없고 누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펴려고. 아. 아니, 뒤에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아, 이게 워낙 네. 무릎이 안 구부러질 네. 사람일수록 비계를 대고서 이렇게 이렇게 네, 대고서 밑으로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안 되실 거예요. 안 무릎이 돼. 대부분 안 되는 분들은 비계를 높은 걸 대고 이렇게 그리고 좀, 자꾸 아래로 누르란 말이에요. 네, 누르는 식으로 네. 이렇게 우리 네. 쭉 누르고 아. 그다음에 힘을 좀 빼고 이완시키고 아, 그다음에 다시 한번 쭉 눌러서 힘을 주고 여기 보면 이게 들어가라고 하면 네, 네, 네. 힘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잠깐 누워서 누워봅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뒤쪽 근육인데 요 발목을 요 발을 힘을 주고 여기서 엉덩이를 듭니다. 예, 살짝 여기에 힘이 들어가죠. 예, 예. 예, 여기 이제 뒤쪽 근육, 아까 앞쪽 근육을 썼으니까 이제 뒤쪽 근육을 쓰는 걸 이렇게 아. 예, 요렇게 딱딱해지는 게 이 근육이 이 햄스트링이 실개근이라는 근육이 긴장되고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서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 그래서 그 앉았을 때 의자에 앉아서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 이렇게. 아,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전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요 대퇴사두근을 앞에 전면 근육을 많이 신장을 시켜주고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줄수록 이 무릎이 유연해지고 무릎에 부담이 적게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운동을 하시거나 걷기 전에는 항상 요거를 먼저 해주시면 그리고 누워서 아까 하던 거 하고 허벅지 근육이 예. 그냥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단단해지기도 네. 하지만 이완이 좀 스트레칭이 되는 거니까 네. 예. 쭉 늘어나면서 근육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키는데 우선 하지 말고요. 네. 어르신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 환자죠. 아프니까 그거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난 저기 앉아 있어서 사실은 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 스트레칭이 필요하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예, 수고. 네. 무릎 관절염 초기, 중기, 말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왕혜문 원장님, 네.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 분들 중에서는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음식을 통해서 관절염을 치료하기는 그렇게 사실 다양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식재료로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약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방으로 약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율무입니다. 사실 이 율무라는 거는 한약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다이어트 처방하고요. 관절염 처방에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즉슨 뭐냐면은 이 율무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 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서 그래서 습기를 제거해주고 붓기를 밑으로 가라앉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소염 진통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율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 율무 안에는 탄닌이라든가 카페인 성분이 없어가지고 밤에 드셔도 괜찮은 성분, 그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체력 보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콩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근력 향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율무차도 그럼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우리가 대신 우리가 흔히들 밖에서 파는 그 네네. 자판기 네. 율무차 있잖아요. 아, 예. 그 부분 안에서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율무를 사서 그냥 끓여 드시면 됩니다. 네. 서순아 씨. 무릎 같은 거 나쁘면 도가니 탕을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낭설인가요? 그 네. 저게 뭐야? 그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 사실 이 곰탕이라든가 도가니탕이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끼 식사, 뭐 속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 대용으로는 좋지만은 정말 관절염이 심하시고 거동이 심하신 분이 집에만 있으시는데 이거를 쭉 드시게 되면은 정말 살찌는 지름길이고요. 특히나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미역국 끓이실 때도 곰탕을 이제 베이스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된장국이나 또 특히나 떡국이라든가 만둣국을 끓이실 때 이 곰탕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늘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 1회 치료 비용이 20원. 20원? 침 대신에 혈자리에다가 요거를 사용하는데 그 아픈 자리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세요. 둘, 셋! 아이야!